서민을 등치는 기획부동산이 있습니다. 경기도에서 잘한 일 중에 기획부동산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애쓰셨다고 들었습니다. 그 기획부동산 근절 관련한 노력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 잠깐 말씀해 보십시오. 말씀하신 대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토지 분필 단계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사전 감지를 한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31% 정도가 기획부동산 거래가 줄었다는 말씀드리고, 외국인과 법인의 이제 주택용 토지 구입을 저희가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, 그걸 통해서 법인 거래율은 약 80% 가까이 줄었고, 예. 또 외국인도 30% 이상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. 여하튼 경기도에서는 토지 투기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가 꽤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외국인들이